하겠습니다. 명태균 기자회견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서 주시죠. 저 위에 가서 하면 되겠어요. 아, 선생님 여기 한번 여기서 서, 여기서 한번 카메라 스킨 네. 있어 가지고. 몇 쪽까지 있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히 해. 준비하신 입장 있으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말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짓말 안 말아 거짓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예.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습니다.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SNS에 사과글 올리신 의미는 뭡니까? 네, 조사 들어가시고 네. 제가 질의 응답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하십니다. 경찰은 진실을 밝히러 진실을 밝히러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네. 네, 질문하시죠. 들어가시고 나서 하시죠.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불쌍합니다.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어디까지 멀쩡히 진실을 밝히나요? 진실을 밝히나요? 강원대학교의 소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